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 인도해 주신 찬양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작은 떡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떡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한 가부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공개하겠다,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돌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가부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가부는 기근 가운데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엘리야에게 대접하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영원히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생명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종말에 있을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엘리야는 누군가 할 때 이 엘리야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요. 동시에 마지막 때 두 증인을 예표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두 증인의 모습을 예표한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봐도요, 두 증인이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계시록 11장 6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하늘의 두 증인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고 닫아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종말 때에도 비가 내리지 않는, 말씀이 내리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엘리야를 만난 이 사르밧 과부의 헌신 그리고 이 작은 떡의 비밀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작은 떡, 과부의 집에 있었던 작은 떡은 종말의 작은 책을 가리킵니다. 작은 떡은 종말의 작은 책을 가리키죠. 그 첫 번째는 기근의 시대의 마지막 남은 양식이었습니다. 기근의 시대의 마지막 남은 양식이었다. 엘리야가 찾아간 과부의 집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은 것은 마지막 가루 한 주먹, 한 은금과 병에 조그만한 기름뿐이었다라고 말씀하죠. 오늘의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으로 그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양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부는 그 마지막 남은 자신이 먹어야 될 그 양식을 엘리야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이 작은 떡은 마지막 양식, 마지막 남은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선도들이 마지막에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작은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청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청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청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먹어야 될 양식이 바로 작은 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먹은 이 작은 떡이나 또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그 작은 책은 마지막 때 우리 선도들이 먹어야 될 마지막 양식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죠. 또 두 번째로 기근 속에서의 영원한 양식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둘 다 기근 속에서의 양식이었어요. 이 양식의 공통점, 그것이 바로 둘 다 기근 속에 있었던 것, 그리고 둘 다 없어지지 않는 양식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 과부의 집에 있던 마지막 양식입니다. 그 작은 떡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 계속 남아있는 양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 계시록에 나오는 작은 책도 역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을 먹으라 하신 다음에 계시록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계시록 14장 6절 말씀에 바로 그 작은 책이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14장 6절 말씀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작은 책이 바로 마지막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책은 마지막 때 두 증인 신뢰한 엘리야가 증거할 마지막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다. 영원한 복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변화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영원한 양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말씀 보면은 그것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당시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결국에는 감춰진 만나가 되고 말았어요. 감춰진 만나.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이 감추었던 만나가 다시 공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 공개된다. 계시록 2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면 그 사람에게는 감춰진 만나 그리고 영원한 그 생명의 떡을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역시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될 때 이 작은 책을 다 받아 먹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작은 떡은 오직 한 과부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작은 떡은 과부의 집인데 한 과부의 집에만 있었어요. 엘리야 당시를 보면은 많은 과부들이 살고 있었죠.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오직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집에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극심한 기근 가운데 오직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의 집에만 이 작은 떡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를 택하고 그리고 엘리야가 찾아가게끔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여섯 달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26절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당시 그 시대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러나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에게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부, 다른 집에는 보내시지 않고 오직 한 과부의 집에만 보내셨대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엘리야 같은 두 증인이 찾아가는 교회 그리고 두 증인을 영접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많은 교회 가운데 이 한 교회에만 하나님께서는 보내심을 두 증인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신뢰한 두 증인의 교회,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변화 영세의 말씀을 받아 먹는 그 참 교회는 3년 6개월 동안, 즉 후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 후 3년 반 동안에 양식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생명을 보장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과부에게 보내셨을까요? 과부. 이 과부라는 것은 이방 교회를 바로 상징합니다. 이방 교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남편이 있었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아내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편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버렸잖아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방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뜻으로 볼 때는 과부와 같은 신세입니다. 과부. 그런 과부와 같은 이방교회라 할지라도 엘리야와 같은 그 두 증인을 영접하는 교회, 참된 교회가 된다면 또 변화 연세의 말씀을 영접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에는 마지막까지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 양식 있는 교회는요 남을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책을 먹고 그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또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과부의 그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그 가족이 그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참된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말씀하지만 분명히 마지막 때에는 영적인 기근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면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후 3년 반에 그런 환란의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않게 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 은혜의 단비가 끊어지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런 과부와 같은 참 교회에는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를 영접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양식이 먹어도 먹어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충만히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는 마지막 교회는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또 늘 충만히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선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작은 떡의 축복, 작은 떡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엘리야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원래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잖아요. 이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엘리야를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그러한 결과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도 신뢰한 엘리야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선도가 되어야지만이 마지막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떡 한 조각을 요구했잖아요. 그 한 조각 가지고 어떻게 그 자신의 허기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먹어도 배불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떡을 달라고 하신 것은 먹고 배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과부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 시험하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또 계속 솟아나는 그러한 축복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작은 떡의 시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 이 말씀을 정말 체험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과부에게 찾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과부는 육신적인 떡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기근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승리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도 이 과부처럼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실천하는 믿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머리로만 하는 믿음, 또 입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지 바치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속으로라도. 근데 이 과부처럼 정말 그렇게 없을까요? 또 뭐 시간이 있어야지 하죠. 언제 나중에 할게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정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기회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그 말씀을 붙잡는 선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지막 나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선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분명히 그 작은 책을 먹을 때에는 배에는 쓰다 그랬습니다. 배에는 쓰다. 이것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순종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우리가 뛰어넘고 큰 순종과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과부가 힘든 가운데서도 엘리야를 영접하고 또 그 말씀에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종한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접해서 행함이 있는 순종으로 승리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쳤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가루 한 움큼, 뭐 주머니 한 주먹이잖아요. 또 기름 조금.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그러나 과부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남은 자신의 모든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요구한 것은 바로 과부의 모든 것, 생명과 같은 자기 모든 재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정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죠.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말로는 쉽잖아요. 아, 드렸구나. 근데 입장을 바꿔보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을 아들과 먹고 죽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것을 달라고 하니 너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고 하나님께서 보내심 받는 사람이냐고 막 뭐라고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과부는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 배고파서 죽어가는 그 아이를 눈앞에 두고도 마지막 양식을 바친다. 이것은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부는 그런 모든 소유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헌신을 했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의 축복을 허락받은 것이죠.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 생명과 같은 자신의 소유를 바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것은 뭐 단순히 돈이다 뭐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한다는 말씀이시죠. 모든 것.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있었죠. 자신의 전부였던 이삭을 바치는 시험. 그 시험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영접하고 또 순종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헌신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전부, 그 가루 한 움큼과 같은 그러한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후 3년 반에 살아남는 비결, 그것은 바로 나를 바치는 거예요. 나를 바치는 거.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그랬잖아요. 나에게 있는 시간,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붙잡고 또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 벗어버리고 나의 재산도, 나의 시간도, 나의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것보다도 더 큰 축복,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도 이 사르밧 과부처럼 정말 엘리야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말씀, 이 영원한 변화의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그 기회를 찾아왔을 때 붙잡고 영접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먼저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보이는 행동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마침내 우리가 작은 책의 말씀을 다 받아먹고 또 후 3년 반 아무리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영원한 양식, 작은 책의 비밀한 그 양식을 먹고 이 후 3년 반 넉넉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에는 변화 영생의 세계로 다 들어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 늘푸른 교회 선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과부와 같은 저희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이렇게 속사의 비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엘리야에게 자신의 생명을 바쳐 헌신한 사르밧 과부처럼 오늘 우리도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의 떡을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며 영원한 축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 어떤 시련이나 환난, 기근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한 헌물을 바칩니다. 사르밧 과부의 가루와 기름처럼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저희들 믿음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헌신과 또 믿음과 또 이 소망이 하나님께 산달되는 기도가 되어서 반드시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사르밧 과부가 받은 영원한 양식처럼 저희들에게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양식으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